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앞으로도 뜨겁지만 오늘도 뜨겁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이 항공업종, 뭐 진에어를 포함해서 네. 이런 항공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좀 리바운드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일단은 7월에 해외 여행객이 5배 정도 증가됐다라는 네.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주변에 많이 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LCC라던가 FSC 전반적으로 항공주의 어떤 주가 상승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가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어요. 거의 뭐 13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그렇죠. 지금은 90달러 네네. 초반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유가가 조금만 급등하더라도 굉장히 항공 쪽에는 부담이 크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유가가 조금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연료비가 끼는데 유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은 360억가량의 유류비가 추가적으로 지출이 된다라고 네.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유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고정식으로 계약을 해놓습니다. 1년 단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유가 변동률이 너무 크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계약들이 파기되고 지금 유가 상태로 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유가는 일단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여행 쪽에 수요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은 항공주에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항공업종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뭐 진에어를 포함해서 대한항공도 그렇고 상승폭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전반적인 항공주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LCC 쪽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진에어가 오늘 며칠 전에 돌파하려다가 실패했었던 121선 지점이에요. 여기를 네, 오늘 장대 양봉으로 네. 돌파를 하고 있죠.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장기 저항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한다. 누구의 수급일까요? 예, 보시면은 투신하고 연기금, 보험, 외국인도 이번인가요? 아침에 소량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하시면서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하는데 다 지표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주가가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상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네, 2만 원대, 2만 천 원대 부근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다시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아름답게 조정을 받았어요. 네, 1월 말에 저점까지 네. 네, 딱 조정을 줬죠. 그래서 박스권까지 내려오면서 14,000원 부근에서 굉장히 매수 기회를 많이 줬어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손절 잡고 사볼 만한 자리다.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파동에서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어떤 재무 구조의 개선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회사 쪽이 튼튼한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네네. 정말로 LCC 쪽은 재무 구조가 엉망입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에어, LCC 같은 경우에서도 진에어 같은 회사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보게 되면은 글쎄요. 전체 여객 수송량은 아직도 2019년 평균 대비해서는 30%가 안 되는 정도 선까지밖에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회복돼야 될 부분들은 미주, 유럽 이런 장거리 노선들의 수요가 견조하게 회복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일본 쪽의 노선도 연말에 열리는지 그리고 중국 쪽은 연말에 못 열릴 것 같아요. 워낙에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제로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건 아마 내년으로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인한 여객 수요가 증가가 될 텐데 이게 정말로 LCC들 간의 경쟁이 또 얼마나 치열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파동 나온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2만 원 부근에서는 보유자분들 차익 실현을 일단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해외 쪽에 노선들이 오픈되고 이제 많아질 수요가 많아질 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좀 차근차근 모아갈 수 있는 항공주 어떤 걸 최선호주로 좀 보시나요? 아, 글쎄요. 지금은 일단은 LCC가 부각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깔려있는 업체가 거기다가 여객 수요를 엎었을 때 그쵸. 부가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정말로 큰 폭의 영업 적자 이런 걸 냈다가 기저효과로 반짝 여객 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LCC를 섣부르게 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저도 그렇죠. 힘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연료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운항 편수가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도 정말로 많지 않은 운항 편수 속에서도 연료비가 오히려 전년 그리고 전전년 대비해서 증가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그만큼 급등을 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피해를 입는 업종이죠.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요. 네네. 달러로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은 선방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7,400억 분기 영업이익으로 나왔고요. 유가 상승 때문에 연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3%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들이 달성이 된 건 그동안의 코로나 때에도 견조하게 실적을 뒷받침해줬던 화물 수요가 아직까지도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이 될 네. 거고요. 이거에다가 엎어서 여객 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주라든가 유럽 이런 쪽의 장거리 노선은 사실상 FSC 쪽 조금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의 민감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 노선들은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쪽의 요금이 비싼 항공 쪽에 대해서는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유가 레벨이 지금 정도로 유지된다라고 네. 했을 때에는 오히려 LCC가 아닌 FSC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 대한항공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매수가는 한 120주선 부근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파동에서도 사실 LCC는 움직이는데 FSC 쪽은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한 2만 5천 원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신 이후에 사실상 3만 원이 목표가인데 그거보다는 호가를 좀 낮춰서 걸어놓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2만 9천 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손절도 120주선이기 때문에 짧게 7% 이내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항공주 앞으로 좀 뜨거워질 수 있을 테마로 골라주셨고요. 대한항공을 그중에서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저희도 대한항공의 흐름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사영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